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사시고 이 한 주간도 활력을 내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도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끝절인 15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8절인 첫 번째 단락에는 아모스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는지 그 심판의 동기와 당위성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 후반부에는 사마리아 성의 그 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전반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남왕국 유다 사람이지만 저 북왕국의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으니까 저기 가서 저들을 좀 깨우치고 저들을 모아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경고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뜻인데, 자기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른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주변에 있는 뭐 동물들은 물론이고 사람도 두렵지요. 그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히 예언자요, 내가 감히 목회자요, 선지자요 그렇게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강제로 등떠밀어서 내보냈는데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한 지역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그 아스돗의 궁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스돗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이 등장하지요.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행해지는 왕과 지도자들의 포악함이 있는데 누가 증인이냐? 바로 아스돗, 애굽 이런 그 궁궐들에 있는 것들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포악했습니다. 그 포악함을 있어서 함께 견주어 볼 만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악의 증인이 되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5절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9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궁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스돗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 그리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최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궁궐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이 사람들이 짓는 결정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요.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결정적인 죄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소식은 전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자신들의 멸망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선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해서 그 백성들의 멸망까지 불러오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영적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나아가 나라의 국권, 나아가 국민들까지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북왕국에서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요, 목사님 또는 장로님 이런 지도자 그룹들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보세요. 뭐 일반 성도들 몇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교회가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가정도 지도자로 세운 가장이 또는 부모님이 잘못 행하면 가정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잘 지켜야 되겠고 또 거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는 각계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직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명 또는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소홀한 것이 없나, 자신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좀 되돌아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이 처한 형편에 따라 다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충성스럽게 행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제대로 각성하고 있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궁궐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했어요. 또 나라의 제사장들이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숭배할 줄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이 지도자시고 장로님들이 지도자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일개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또는 각각의 부서에서 크든 작든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다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그 사명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사셔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사명, 자기 책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마치 아수르, 마치 애굽처럼 포악한 나라, 포악한 백성, 포악한 지도자들이 되어 심판을 불러온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각각에게 은사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재능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비록 나의 작은 힘이지만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서 각각의 교구와 지역과 또 구역과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몫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그 공동체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 역할 감당하고 교회가 각각 있는 지역에서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자로 또 각각의 분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님의 은사에 의지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병약한 분들 고쳐주시고 일터에 나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누르고 흔들어도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와 이 한 주간의 모든 활동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와 교회 그리고 내가 각각 속해 있는 참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곳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 지역, 구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껏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날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지만 주님의 인도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가정의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